하반기, 올 하반기를 포함해서 내년까지 시장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태까지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원인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그 원인이 바뀌는 내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면 분명히 올 하반기와 내년을 예측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일단 현 상황을 보자면 현재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승률이 좀 많이 최근에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로 또 이제 다세대 연립주택, 쉽게 말씀드리면 빌라가의 경우는 매매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상승의 제동이 걸렸다라고 최근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상승이 떨어진 게 아니고 상승폭이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현재 기사들은 아파트 상승이 조금 감소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빌라는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최근에 중위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기사에서 반대로 또 빌라는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살펴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을 거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아파트의 문턱,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높고 이제 대출 규제가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럴 예정, 그리고 전세까지도 이제 대출 규제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이제 보려고 하는 이제 투자자나 실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고 인식되는 빌라 쪽으로 몰리면서 빌라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빌라는 좀 커졌고 이제 아파트는 조금 둔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공공 관련 재개발 활성화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를 계속 추가적으로 하면서 새롭게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빌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 빌라의 가격이 상승폭이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재개발 가능성, 재개발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해서 뭐 노후도가 이제 충족이 된다거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서울 전체적인 모든 빌라가 이제 가격 상승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부동산 가격, 그 올라갔다고 원인을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요소들, 여러 가지 원인들, 요인이 있지만 크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제 가격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거주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가격, 지나친 가격 상승을 이제 좀 그 실거주의 이제 안정됨을 이제 추구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되고 또 세금 부담이 많은 이제 주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요는 그대로 꾸준히 있는데 매물 감소 그리고 이제 가격이 세금에 대한 전가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볼 수가 있었던 역효과가 발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일부 완화 그리고 재개발 활성화 말 그대로 새롭게 개발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 지역이 좋아진다라면 누구나 다 관심이 있겠죠. 그런 발표들이 최근에 또 많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아 지금 뭔가 준비를 해놓으면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겠구나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거고요. 현금의 가치 하락, 이 부분은 이제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현금의 가치 말 그대로 그 실제적인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되고 앞으로도 계속 하락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2023년까지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는 이번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달라질까?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이 바뀌는 내용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 되죠. 자, 규제가 완화가 되면 조금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이 이제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규제는 계속 지속이 되고 특히나 양도세나 이런 보유세 같은 세금적인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늘 겁니다. 말 그대로 매물 잠김 현상과 함께 규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매년 추가적인 재개발 공모 및 선정 예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만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해서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매년 추가적인 재개발,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공공재개발도 매년 이제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 부분 개발의 기대감은 계속 여전하고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현금의 가치 하락,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리도 계속 유지를 할 거고 경제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계속 현금을 화폐를 계속 풉니다.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또한 토지 보상금이라고 계속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연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그 부동산에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현금이 들어온 부분은 다시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 하락은 계속 지속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 실물 투자에 대해서 더욱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혀 바뀐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걸 토대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재개발 가능성 높은 곳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역세권 빌라의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들,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가격도 사실 좀 많이 높고 그리고 이제 현금 청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 수단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곳들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그에 따라 주변이 가격이 오르니까 덩달아 근처에 따른 저가의 빌라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된 부분은 조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려워질 때는 가격 하락의 위험성도 크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한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겁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많이 정보도 취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아닌 새롭게 바뀔 거라는 기대감들을 안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위주로 아파트가 이제 상승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분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변에 이제 호재가 확실히 언제 진행되는지 한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지역이 또 이제 가격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라는 걸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투자자의 경우엔 보유자산이 많으면 지금도 재건축 진행 중인 곳, 그리고 재개발 확정돼서 진행 중인 곳들이 있어요. 물론 가격이 높지만 완성되고 나서는 지금보다 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많으신 분들은 진행 중인 확정된 곳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보유 자금이 적다면 이제 향후 내년, 내후년에 계속 얘기가 언급될 수 있는 곳들, 진행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유망지에 선점을 한다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시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 청약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많이 이제 할 수 있겠다 계속 이제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청약 기다렸던 분들 많은 좌절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청약보다는 1주택이라도 한 채 정도는 미리미리 여력이 되셨을 땐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투자자는 무분별하게 이제 다 가격이 오른다 해서 아무거나 준비하시지 말고 무분별한 투자 말고 주변이 새롭게 바뀌거나 새롭게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곳들을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꼭 이것만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알면요, 그에 따른 결과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6, 7년, 2014년부터 가격 상승되면서 그에 따른 규제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과 많이 틀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정책을 알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승 원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큰 틀에서 있는 상승 원인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미래를 예측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향후 재개발 이슈로 앞으로 들썩일 겁니다. 지금도 발표를 했지만 올 연말부터 이제 채택되는 지역들을 포함해서 또 내년 초부터 계속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다 같이 이제 아우르면서 계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제가 꼭 유념하셔야 될 건 검증안 된 무조건적인 투자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너도 나도 아무거나 저렴한 걸 다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진짜 이 자체의 가치, 내가 뭔가 준비하려는 이 지역이나 부동산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곳들의 선점에 투자, 이 부분만 명심하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남들보다 반발자국 이상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 주제는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